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고 있었던 나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생각하고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자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유관순상 운영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순상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화여고 교장 강순자입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저희 이화여고에서 제15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에 충청남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2월 충청남도와 동아일보사 그리고 이화여고가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유관순상 수상자를 말씀드리면 유관순상은 12명의 개인과 2개의 단체가 수상하였으며 유관순 횃불상은 120명의 학생들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유관순상 및 유관성 택불상 수상자 선발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의 각급 기관과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유관순 열사 관련 기관 단체의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7분으로 유관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수상 후보자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유관순 횃불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서류 심사와 추천된 학생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발표는 물론 봉사와 화합,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월 29일 개최된 유관순상위원회에 그동안 실시한 심사 결과를 종합보고하고 수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유관순상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열사 연구와 함께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온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을 수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유관순 횃불상은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생문화활동 및 워크숍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북일고등학교 2학년 조수아 학생 등 11명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로 확정하고 광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지원 학생 등 5명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유관순상 수상자와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오늘 영예로운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관순상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제15회 유관순상 수상자이신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립운동연구소 소장 신옥주. 귀하께서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 및 국민 고운의식 함량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모범 이름으로 영예로운 제15회 유관순상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28일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 안희정. 이상으로 상금 2,000만 원과 유관순 열사의 형상이 누각된 트로피를 드립니다. 자, 힘찬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안희정 위원장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일고등학교 2학년 조수아, 약사고등학교 2학년 한우주, 서울여자고등학교 2학년 남하영. 유관순 횃불상 북일고등학교 조수아. 이 학생은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남다른 학교생활로 모든 이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이 시대 청소년의 아름다운 표상이 되었기에 자랑스러운 유관순 횃불상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28일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 안희정. 부산으로 상금 150만원을 드립니다. 유관순 횃불상 약사고등학교 한우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관순 횃불상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상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학년 박지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지혜은. 동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예일. 여명학교 김난희. 장학증서 광주여자고등학교
학교 박지은. 이 학생은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나라사를 하는 마음이 두 차례 타의 모범이 되므로 고뇌에서 소명의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사단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이혜은. 장학증서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지혜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동일여자고등학교 이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여명학교 김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또 관중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 경례. 네, 다시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무척 성부스럽습니다. 앞으로 몸을 더 아끼지 않고 뛰라는 의미로 가슴에 담겠습니다. 유관수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유관수상을 제정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충남도청 관계자분과 유관수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성 독립운동이 공식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회에 계셨던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성 독립운동 부문에 연구를 해온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여성 독립유공자로 성훈을 받으신 분은 272명입니다. 참 많은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서 그 독립유공자로 성훈을 받으신 분들이 14,300여 명에 비교를 한다면 2%에도 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3.1절이 되면 모두 다 똑같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관순 열사는 바로 이 시대의 청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오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또는 청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올곧게 소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앞서 이미 의병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 시작을 해서 3.1운동을 계기로 활동이 확장되어졌고 여성들의 존재감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항일운동과 미주, 중국, 만주 그리고 여성 광복군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바로 국가의 주인됨이 바로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을 근래의 영화 암살이나 아니면 영화 동주를 통해서 다뤄지면서 젊은 세대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시기 모두가 힘써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여섯 글자와 손에 쥐었던 무기, 바로 태극기. 그들의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바로 일제강점기에 주인됨을 행사하려는 바로 의지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정신을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저의 과제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 계승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젊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얼만큼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이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독립운동 연구에 미력하나마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그 일정들은 행복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묵묵하게 응원해 주었던 우리 가족들은 사적으로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도 자료조사 지역으로 잡고 무던히도 기다리게 했습니다. 모두가 무관심 분야였던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던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소리 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독립운동 유관단체 분들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아직 10여 년밖에 하지 못했던, 연구를 하지 못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대신 수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 영웅의 소리를 가슴에 담고 뛰어가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원주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관순 해플상을 수상한 학생들을 대표해서 부계고등학교 조수아 학생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계고등학교 주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유관순 해플상을 수상한 것은 여기서 끝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유관순 해플상을 수상한 이제 미래를 이끌어나갈 여러 청소년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오늘 소감은 이제 제 다짐을 담았습니다. 2016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관순 열사가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갈망하던 대한 독립을 이룬 지 어느덧 71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11명의 우리 시대의 유관순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십니다. 이 세 가지 정신에 다시 한번 세상 속에 희망의 횃불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학생을 비롯한 자, 수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지사님. 수아양 축하해요. 네, 우리 시범교사님도 같이 찍어주세요. 신선한 게임 방으로. 자. 저 한번 찍어주시고, 저는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어봤어요. 구운정이고, 유관순상 수상하신 15주 소장님들. 몇 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상 받으셔서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달 동안 맨날 고생하셨는데 이제 겨우 상을 받으시니까 정말 오늘 속이 시원하고 네, 앞으로 열심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수상 소감.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이요? 네. 아, 당황스러운데 일단 유관순 해플상
상을 받으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유관순 회불상 이제 수상한 건을 계기로 이제 더욱더 미래 지역사회에 발전하여 좀 한국을 위해 힘쓰는 그런 제가 앞으로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여성 영웅의 소리를 전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뭐 하고 지냈니?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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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은 안 나. 지하철 타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니가 넘어요. 얘 니가 넘어. 진짜 불편이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셔야 돼. 니가 나왔어. 갑니다. 연구소가 부산에 있대요. 보니까. 예, 근데 활동은 거의 서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저희가 행사 주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국회 오면 국회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의 꿈이 국회에 가서 구경 한번 하는 건데. 외교관 정치 아이고 그래요. 그 한번 연락을 아이고 해서 내가 청소년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제 가는 건가? 아빠 잠깐만 사랑해요. 우리 남친이 친구가 한번 우리 둘이 한번 우리 친구로 가버렸어요. 엄마가 안 될 것 같아. 아이, 그게 왜 싫어? 이런 과거 수업하는 중간에 빠져나와서 이게 너 그럼 이유 있고 있어?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좀 있으세요. 네. 자, 자, 상관님 그대로 있으세요. 자, 축하한 한 말씀. 유관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멀리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유관순상을 축하드립니다. 신목주 씨, 정말 앞으로 여성으로서, 협원으로서 우리 박유선 회장 대신에 뒤를 이어서 좀 해주시면 쓰겠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이 와서 너무 감격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천안에서 모인 이런 활동자들이 같이 모이니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15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애국합시다. 만세!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유관순 열사 당신 화이팅!